일베 박카스남 기억나세요? 한 20대 남성이 할머니의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사건이었는데요. 이 사진을 최초로 찍은 40대 남성도 잡혔습니다. 근데 이걸 왜 찍었냐면요. 음란 사이트 등업하려고 찍었대요. 직접 찍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면 회원 등급이 높아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불법 음란물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랬다는 거죠. 지난 3일 입건된 일베 유저도 왜 유포했냐? 라는 질문에 다른 회원들에게 관심 받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어요. 아니, 음란 사이트 등업하고 관심이나 받겠다고 다른 사람의 나체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하다니.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찍은 사람도 유포한 사람도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꼭 지켜지길 간절히 바랍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 치매에 걸렸대요.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거든요. 재판 전날 갑자기 5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재판에 안 왔어요. 정말 아프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냈고요. 왜 나만 가지고 그래? 근데 이 재판 2017년에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회고록에서 5.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 받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성직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고소당한 거예요. 법원은 알츠하이머가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소환장을 보냈는데요. 그러니까 10월 1일에 열리는 재판에는 꼭 참석해라 이거죠.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낸 입장문에는 한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들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한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에게 국민들이 기대한 모습 과연 뭘까요? 요즘 전 세계가 플라스틱 없앤다고 난리라서 저도 빨대 없이 한번 살아봤거든요. 빨대 없이 커피. 근데 카페라떼나 이런 거 먹을 때마다 난감하더라고요. 빨대 없이 도대체 어떻게 섞어 먹지 싶었어요. 이 납작한 플라스틱 스틱으로 음료 몇 초 섞고 휙 버리는 건데 쓰레기 양이 엄청나대요.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스틱만 매일 400만 개나 버려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음료 저어주는 기계까지 나왔어요. 손댈 필요 없이 잔을 띡 넣으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섞어주는 거예요. 카페 입장에서도 비용과 쓰레기 모두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이겠죠? 뭐 대단한 기술이냐?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줄이려는 노력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손 안 댄 채로 클릭하고 올리고 확대하고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. 이 영상은 프랑스 포게 회사가 공개한 멀티 호버링 기술 시연인데요. SF 영화에서 맨날 보던 모습들이 조금 더 가까운 미래가 되는 걸 보여주죠. 업계에서는 애플이 아이폰에 곧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. 5년 전에 관련 특허까지 냈거든요. 이게 손가락 닿을 때 전류 변화를 인식해서 작동하는 원리인데 상용화되면 모두가 다 허공에서 손짓하게 되겠죠. 기술이 언제 적용될지 애플이 또 어떻게 업계를 뒤집어 놓으실지 오래 살아야겠어요.